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화요일 날 김영석 교수님 오셔서 강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일 때문에 오질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운이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다산 선생 마지막 그 이야기 두 개를 말씀드리고 나서 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문단에 문단이 아니라 주제 작은 제목에 보면 세상을 바꿔야 백성이 산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다산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경학자인데 다산의 시야는 미래로 열려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그 연암 박지원의 글을 읽었는데요. 박지원의 경우는 그 굉장히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빛나는 문학 분야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루었는데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연료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 박지원 같은 경우는 연료를 동정하는 마음은 있으나 연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았는데 다산은 명쾌하게 연료는 천하의 악습이라고 보고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두 철학자의 지향이 갈라지는데 그런 점에서 다산이 바라보는 관점이 연암보다 더 근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백성이 산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건 전통적 용어로 하면은 정치적인 의미로는 혁명이죠, 혁명. 그리고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천명을 혁, 이 가죽혁자가 이제 바꾼다는 뜻으로 쓰이죠. 혁신 이럴 때, 뭐 개혁 이럴 때 전부 가죽혁자를 쓰잖아요. 짐승의 털이 계절마다 무늬도 바뀌고 털의 그 굵기도 바뀌고 그 가늘기 뭐 이런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가죽혁자를 바뀐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꾸는 건 뭐냐면 천명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천명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명령인데 하늘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천명유덕이에요. 하늘은 덕이 있는 자, 유덕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 이게 이제 천명론인데 그런 천명을 혁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덕자가 명령을 받아서 다스린다고 하는 건 이상론이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유덕이 아니라 무도한 자다. 이렇게 되면 이 무도한 임금을 바꾸는 게 혁명론이고 이런 혁명론은 이제 대표적으로 맹자에 나오고 그리고 또 맹자보다 앞서서 서경의 그 서경의 전통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혁명론을 유학자들이 완전하게 긍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자는 이제 명분론을 주장했고 이 말을 정명론이라고도 하죠. 명분을 바로 세운다 뭐 이런 뜻인데 이 공자의 명분론과 이 맹자의 혁명론을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이해하니까 명분론은 명분론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혁명론을 사실상 반대하고 혁명론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이 그 기존 전통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이라고 명분론을 비판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공맹을
잘 읽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게 군군신신 부부자자란 말이에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고 어버이는 그 임금이 임금이고 신하가 신하인 것은 마치 어버이가 어버이고 자식이 자식인 것처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또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한다.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상당히 다르죠. 앞에 있는 것은 임금이라는 명분이고 뒤에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 명분에 맞는 실질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명분이고 뒤에 있는 게 실질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임금 다와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유학 전통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군신신 부부자자는 임금과 신하와 어버이와 자식이라고 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이야기예요. 통치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되어서는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가 되어서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자식다워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유학 전통에 맞습니다. 그 내용을 뭐 이 대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헌이 입증할 수가 있어요. 대학에서 이제 문왕의 사례를 들어서 문왕은 임금이 되어서는 지어인, 인에 가서 머물렀고 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정이죠. 인정.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 이때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뜻에는 친자가 있고 인자가 있고 애자가 있고 완자가 있고 뭐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친이라고 할 때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게 이 친이고 인민 백성을 사랑하는 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져야 할 사랑의 덕목은 이런 뭐 애나 완이나 친이나 이런 것보다는 백성을 사랑하는 이 인이 가서 머물러야 할 곳이다. 이런 맥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 인신하얀 지어 충하시고 신하의 입장이 되어서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고 그리고 어버이가 되어서는 자 지어 자 하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곳에 가서 지 머물러야 하고 자식의 입장이 되어서는 효 지어 효 효에 가서 머물러야 한다. 이게 다 문왕 한 사람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를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은 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이걸 따로 나눠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비롯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명분론에서 주장하는 임금은 임금답다고 다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혁명론과 배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어버이가 어버이 노릇을 못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을 안 하면 부정되는 거죠. 그 이 명분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맹자가 던지고 혁명론으로 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혁명론은 명분론과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혁명론이 사실은 명분론을 배경에 깔고 맹자가 주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다산의 탕론에서 나와요. 탕론, 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탕왕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탕임금이 누구냐면 최초의 혁명 군주예요. 원래 글나라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최초의 혁명군주예요.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세상을 바꿔야 백성이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권론이 나오죠. 작은 제목이 또 나오죠. 민권론. 보겠습니다. 열부론에 보이는 다산의 논리는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부론이 어떤 내용인지. 정치체제의 성립과 정당성에 관해서도 힘을 발휘한다. 예컨대 탕왕론에서는 이른바 맹자의 민본사상과 혁명론을 더욱 발전시켜 민권론을 제기하는데 이른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의 탕임금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왕조시대에는 혁명을 정당화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앞에 있던 자가 임금인데 그 임금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 이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누구든지 자기 임금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임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누구도 원치 않겠죠. 그래서 사실 서경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중해지고라고 하는 중해지고 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탕임금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부끄러워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성탕이 방그로 남수하시고 유유 참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탕이 그 탕임금 앞에는 보통 이룰 성자가 붙는데 성탕이라 그랬거든요. 그 성자는 무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탕이라는 호칭, 무공성이라 고 성탕이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제 무공을 칭송받는 군주들 앞에 주로 성자시호가 붙어요. 조선의 성종도 그렇고 뭐 거란의 성종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의 칭송이 이제 붙은 건데 성탕이 최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탕임금이 방그로 남소, 남소에서 방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그랑을 방 쫓아내고 유유 참득,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참득할 때 덕은 저 마음 이 정도 뜻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덕,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한 걸로 봐서 혁명의 정당성을 쉽게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보시죠. 아시다시피 맹자 정치사상의 핵심은 왕도입니다. 무력이 아닌 덕을 가진 자가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왕도라고 할 때 왕은 유덕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자의 왕도론과 혁명론은 그 앞면은 왕도론이고 뒷면은 혁명론이에요. 왕도는 왕이 유덕자, 덕을 가진 자인데 이 사람이 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되면 혁명론이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천하를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이게 맹자에게 던져진 질문인데 맹자는 덕을 가진 왕자가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이제 왕도론이에요. 그러면 덕을 가지지 않은 자가 다스리고 있다면 바꿔야 한다. 그게 이 혁명론입니다. 맹자의 성선설도 사실은 왕도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덕형 이상학이에요. 그냥 단순히 도덕이론이 아니라. 성선이라고 할 때 이 성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백성이죠. 이게 모든 백성의 성은 선하다. 그러면 이런 선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뭘로 다스려야 하냐? 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 덕이 왕이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왕도론과 성선설이 연결되죠. 성악설이 나오면 왕도론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그러면 뭐 강력한 정치 권력으로 억압하거나 탄압하거나 뭐 규제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런 방식의 통치가 정당화되는 거죠. 그럼 뭐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홉스 같은 경우에 강력한 국가를 요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그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선설의 입장에서면 그런 식의 비관적 결론에 도달하지 않죠. 덕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혁명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맹자가 혁명론을 정당화했는데 도전을 받아요. 누구의 도전을 받느냐면 당대의 군주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맹자에 보면 이제 전하라에 갔는데 전하라 선왕이 묻거든요. 전하라 선왕이 뭐라 그러냐면 탕방글 무왕벌주, 탕임금은 근왕을 쫓아냈고 무왕은 주왕을 죽였다. 그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확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의전에 유지하노이다.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선왕이 뭐라고 따지냐면 신시기군이 가오와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임금이 맹자도 결국 신하일 수밖에 없잖아요. 객경이지만
임금이 신하 앞에서 야, 신하가 임금을 취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을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맹자의 대답이 뭐냐면 문주 일부주 한 명의 제압이 주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미문시군약행이다. 임금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주왕 같은 폭군 무도한 자는 임금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맹자는 아주 단호하죠. 그러니까 배설을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맹자의 논리는 결국 공자의 명분론을 응용한 거예요. 그 임금이 임금 다워야 한다는 게 군군인데 그 임금이라는 명분에 맞는 임금의 도리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임금이 인과 의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합리적인 답변이 뭡니까? 그럼 임금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혁명론은 바로 그런 식으로 공자의 답을 공자가 했을 법한 그 대답을 맹자가 대신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잔적지인을 위지필부라. 그러니까 잔인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자를 그건 독부 필부라 그런다. 한 명이라 한 놈이라 그런다. 거의 그 한 명으로 부족한 한 놈 정도의 뉘앙스거든요. 한 놈이라 그런다. 임금 중 얘기는 난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맹자가 혁명론을 정당화했는데 이게 그 맹자 뭐 사서 집주는 이제 주자가 사서 집주를 남겼으니까 당연히 맹자 집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자도 이 혁명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 주의 같은 경우에도 맹자의 혁명론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주의는 맹자 집주에서 서경에는 주왕을 독부 한 명의 지압이라고 했는데 사해의 백성들이 그에게 귀복하면 천자고 민심을 얻으면 천자고 천하의 백성들이 등 돌리면 민심을 잃어버리면 독부다. 한 명의 지압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주석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맹자의 의도와 일단 부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역시 그 주위의 선배 유학자였던 왕면의 의견을 붙여서 조건부로 인정해요. 왕면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은 오직 아래에 있는 자가 탕왕이나 무왕처럼 인하고 위에 있는 자가 걸주 같은 폭군일 때만 옳고 그렇지 않으면 찬탈 시의 죄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건 완전하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왕이 무도하다는 것만으로는 혁명이 정당화되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는 자가 탕임금이나 무왕처럼 성군이라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이거 완전하진 않습니다. 풀을 보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가 아무리 폭군이라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탕왕이나 무왕처럼 인한 사람이 아니면 혁명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바꾸는 자가 인하지 않으면 바꿔봤자 역시 폭군이 될 뿐이다. 뭐 이런 우려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인한지 불인한지 미리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바꿨을 때 똑같이 폭군이 될지도 바꿔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지금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바꿔서 잘해라고 바꿨는데 아닌 경우 많잖아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하게 혁명론을 완전하게 인정한 게 아닌데 도사는 이런 그 이제 조건부로 혁명을 인정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맹자의 혁명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맹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인용구에 나와 있어요. 간단히 읽어보시죠. 64명의 춤꾼이 춤을 추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 대열 중에서 재능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새깃 깃대를 잡고 이게 춤추는 도구입니다. 전부 맨 앞에서 춤을 지휘하게 한다. 64명의 춤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천자가 추는 춤이 88의 64, 8일무라고 했어요. 8명이 8줄로 서서 춤을 추는 게 천자의 춤입니다.
천자가 되는 사람은 그 64명의 춤꾼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지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뭐 다 읽어보지 않아도요. 그 일단 그렇게 64명의 춤꾼 중에서 춤을 가장 잘 지휘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지휘자로 삼았는데 잘하면 우리 지휘자라고 아끼지만 지휘를 잘 못하면 다시 끌어내려서 그 64명의 대열로 끌어내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지휘자로 올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로 올리는 것도 중인이고 지휘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중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맹자 혁명 내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비난, 그래 대신한 자를 참남하다고 비난한다면 어찌 마땅한 일이겠는가. 옳지 않다. 그러면서 탕왕의 혁명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풀이를 쭉 붙여놨으니까 그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산의 시에 대한 견해인데요. 시란 무엇인가, 왜 글을 읽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가 그 다음 마지막 소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인용구만 한번 보시죠. 다산의 시론은 이래요. 두 아들에게 보낸 시론입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며,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다산의 시를 분류하면 서정시가 아니라 참여시예요. 그 참여시의 대표자가 어제 돌아가셨죠. 어지러운 세상을 가슴 아파하고 무너진 풍속을 통분히 여기지 않으면 시가 아니며, 진실을 찬미하고 허위를 풍자하며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사상이 없으면 시가 아니다. 다산의 시는 대부분이 사회 비판시예요. 거기 보면 물질하는 노동자 이야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시가 2000수가 넘습니다. 다산의 시를 갖고 따로 뭐 강의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설을 보시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라고 했는데, 박지원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임금이나 나라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박지원은 안 하죠. 그런데 다산은 시란 모름지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해야 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을 가슴 아파하고 무너진 풍습을 통분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글 속에 당시의 그 시대 정신이 흐르는 거죠. 진실을 찬미하고 허위를 풍자한다고 했는데 뭐 이건 역시 연함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연함과 통합니다. 그런데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해야 한다고 하며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게 이 다산의 시세계거든요. 연합 입장에서 보면 진부하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교훈적이야? 재미없어? 교훈적입니다. 다산은 또 글을 읽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것도 이제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거든요. 다산은 두 아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첫째인 그 정학연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평가를 했는데 둘째 아들 정학유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많이 표시합니다. 약간 농땡이 기질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산은 굉장히 그 피곤한 아버지 유배지에 가서도 계속 자식들한테 편지 보내서 뭐는 읽었느냐 뭐는 읽었느냐 공부를 해라 뭐 예. 다른 집안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집안은 공부해야 된다. 왜? 우리는 멸문당했기 때문에 글 안 읽으면 끝장이다. 다른 집안은 괜찮다.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쳐도 괜찮지만 니들은 그러면 안 돼.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정학연도 그렇고 정학유도 그렇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학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정말 피곤하죠. 정학유는 또 뭐 밝혀진 지가 뭐 한 10여 년 됐지만 농가 원령가를 지은 저자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농가 관련과 판본이 또 뭐 한 일곱 여덟 종 됩니다. 그건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그것도 그 3천 년 전에 시경 7월 편에 나오는 내용, 그 7월 편의 전통을 고스란히 잇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까지 불려졌던 노래인데
3000년 동안 그런 삶이 그대로 지속 가능했단 얘기거든요.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의 삶이 3000년 지속됐다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다른 문화는 그렇게 지속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전통을 잇고 있는 노래인데 뭐 그런 걸 이제 짓기도 했던 학자인데 아버지가 보기엔 영 아니었던 거죠.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만일 너희들이 글을 읽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경고문을 다 읽지 못해도 내가 쓴 거라도 좀 읽어라, 뭐 이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글을 읽지 않는다면 내 글이 쓸모없게 될 것이고, 내 글이 쓸모없게 되면 나는 할 일이 없어 눈을 감고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니 흙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고 말 것이니.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이 상이야 뭐 이렇게 비 한번 오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죠. 녹아 버리는 거죠. 그리 되면 나는 열흘이 안 돼 병이 날 것이고 병이 나면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글을 읽는 것은 나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볼 땐 참 감동적이지만 아들이 직접 이런 편지를 받으면 아마 와 힘들었을 거예요. 너희 공부 안 하면 내가 아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참 다사는 인간적인 면모가 이렇게 절실하게 보입니다. 마무리하죠. 자신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사는 두 아들이 독서하지 않는다면 글이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학영과 정학교 두 사람 모두 당대의 대학자라 할 만한데 다산의 성에는 차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단식합니다. 너희들이 내 글을 읽지 않으면 자신은 흙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될 것이라고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그냥 비 한번 오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는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글을 읽는 것은 자기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편지인데 지금 우리가 다산의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산의 바람대로 다산을 살려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1762년생이니까 그 262년이 흘렀네요. 262년.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주차를 쭉 살펴보니까 다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전에 왜 그 화담 서경덕 선생하고 회재 이현적 선생을 제가 원래 욕심을 내서 하루에 이제 이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화담 한 주, 회재 한 주 뭐 이러면서 한 주가 완전히 미루어졌죠. 그러다 보니 지금 다음 주가 종강인데. 지금 이게 신남철, 박지우, 박종호, 유형모, 함석헌, 장윤수 여섯 분이 남았으니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는 내용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수박 끝핥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죠 뭐.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현대철학으로 가서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철학 중에서 최초의 근대적 사유, 그러면 동학을, 동학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주자학이나 양명학은 이제 요즘은 뭐 새로운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대성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주자학의 근대성, 양명학의 근대성을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 양명학자들의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신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동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분 타파라고 하는 게 이제 맨 먼저 나오니까 사실 최초의 근대적 사유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게다가 이제 어떤 이제 뭐 자주권이라든지 반외세라든지 그게 이제 구체화된 건 이제 반일 그리고 저항 농민혁명 뭐 이렇게 연결되니까 뭐 근대성이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근대 정신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학이 내세운 그 슬로건이 보국 안민이잖아요. 보국 안민. 그리고 그 보국은 나라에 보답하고 백성을 편안히 안정시킨다는 뜻인데 그 보국 안민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왕정을 부정하지는 분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런 식이에요.
임금은 인자하시나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보면 뭐 임금이 꼭 인자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동학으로서는 그 정도가 한계였던 거죠. 근데 그 한계를 뭐 지나치게 그 한계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학을 빼고 이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는데 근대 정신은 충분히 드러났으나 그 현대 쪽으로 끌고 와서 다루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건 이제 현대 철학의 기점을 언제부터 볼 것이냐는 건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거든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복잡한 문제고요. 이게 뭐 단순히 뭐 이 전철이 깔리고 무슨 뭐 전화기가 놓이고 커피 마시면 근대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주 복잡한 논의가 역사학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철학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이제 현대철학자로 분류를 한 겁니다. 간편하게요. 이를테면 이제 뭐 근대의학의 출발 이럴 때도 그 이전의 위생제도나 이런 전통적인 그 의원 양성 기관이 아닌 근대식 의학을 익힌 사람부터 의학계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뭐 김익남 같은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GK 의과 대학에 가서 정식으로 근대식 의학을 배우고 와서 한국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그런 학자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이제 한반도에 처음으로 이제 근대식 그 철학 교육 기관 단순히 철학 교육 기관이 아니라 이제 이 대학이라고 하는 학제 내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1926년입니다.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의 철학과가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근대식 학제 안에서 철학을 연구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신남철, 박치우, 박종훈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한국 철학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근대식 이 교육 기관에서 철학 교육을 받고 또 철학을 전공으로 택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1930년대에 근대적 의미의 철학이 시작됐다. 현대 한국 철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철학에서는 근대와 현대를 그냥 혼용했었으나요? 지금 말씀 내용은? 근대와 현대가 같습니다. 예, 같이 씁니다. 예, 같은데 이제 여기 근대식 그 학제라고 할 때는 전통 그러니까 전근대와의 긴장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대할 때는요. 어차피 이제 모던이라고 번역을 하면 다 똑같은 근대든 현대든 다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30년대에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930년대는 그 철학뿐이 아니라 사실 한국의 서양 학문 1세대가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조건은 이때는 조선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었던 시기잖아요. 일제강점기 하의 조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의식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인물들이 이제 신남철, 박치우, 박종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남철이나 박치우 같은 학자들은 사실은 이게 좌파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철학계에서 거의 조명받지 못했어요. 조명되기 시작한 게 한 20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연구물이나 이런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였지만 근대식 교육기관에서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공부한 사람들로 신남철, 박치우, 박종홍 이렇게 세 사람을 일단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평양에 있었던 숭실학당이나 뭐 연희전문학교, 보선전문학교 이런 데 철학 과목을 강의한 적은 있는데 철학과는 없었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철학과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양으로 뭐 철학을 공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은 그 다섯째 줄 가시면 세 사람은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철학과가 개설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근대적 학제 안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철학 전공자들에게 가장 큰, 뭐 저 포함해서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박종홍입니다. 예. 박종홍이라는 인물은 저 철학 전공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되면 다 그 연결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 철학회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철학회의 문제를 제기해서 새로운, 이제 그건 1954년도 얘기고요. 63년인가에 철학연구회라는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가 또 설립이 되는데, 한국 철학회의 문제를 제기해서 새롭게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 박종홍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도 굉장히 뭐랄까요,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좀 훌륭하고 그 인물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판적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문이라는 건 당연히 그런 비판적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남철, 박치우 이런 쪽은 뭐 완전히 이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비교, 영향력으로 볼 때는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정리를 해보죠. 거의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박종홍 같은 경우는 보면 서울대와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철학회 회장을 뭐 지내기도 했고 또 박종홍이 주축이 돼서 1953년에 53년이네요. 한국철학회가 창립됐고 그리고 63년에 또 그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철학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막 죄다 그 제자들인 거예요. 죄다요. 그러니까 박종홍은 한국의 서양학문 1세대 철학자이면서 2, 3세대 철학자 그리고 지금의 철학 전공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얼마나 할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신남철과 박치우는 생년은 분명한데 언제 죽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최근 연구자들이 밝혀낸 게 신남철은 해방 후에 그 1948년 6월에 월북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58년에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박치우 같은 경우는 1946년 월북했다가 49년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태백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원래 이 철학과 출신이고 펜을 들고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펜을 버리고 총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백산에서 빨치산 활동하다가 같은 해 11월 달에 토벌군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기사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뭐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시간이 될 법하면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시죠. 신남철과 박치우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신남철은 뭐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 신문에 글을 쓰면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사상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뿐이 아니라 뭐 그 당시에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졌을 때 조선인 학생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고 그리고 철학과의 경우에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뭐 답이 아마 대충 보일 겁니다. 이게 저항이니까요. 일단 이 당시는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식민지 시대에서 벗어나려면 제국주의와 싸워야 되잖아요. 제국주의에 순응하면 그냥 식민지가 계속 되는 거죠. 네. 그죠?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할까요?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싸워야 되니까. 그 중에서 신남철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출신 조선인들이 1929년에 창간한 학술잡지 신흥, 거기다가 이제 해겔 백년제와 해겔 부왕, 뭐 신해겔주의, 신해겔주의와 그 비판, 민족이론의 삼형태, 뭐 인식, 뭐 이거 다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 잡지가 1933년에 창간이 되는데 그 제목이 철학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어, 뭐 현대 철학의 엑시스텐츠, 뭐 이게 이제 뭐 독일어로 뭐 존재, 뭐 현존, 뭐 이런 의미인데요. 뭐 엑시스텐츠의 전향과 그것에서 생하는 단면의 과제, 뭐 이런 거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저술 활동을 하면서 뭐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뭐 중앙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1945년에는 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계략적인 양력인데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근데 신남철은 이제 그 서울 용문산에 있는 양평에서 어딥니까? 이게 기록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양평에서 신영국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1927년에 철학과가 생긴 건 26년이고요. 1927년에 이제 철학과에 입학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48년에 월북하고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 교수로 있다가 58년에 자유주의자로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숙청당하고 그로 인해서 심적 고통으로 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신남철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보죠. 신남철이 살았던 시대는 식민지 모순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식민지 시대 지식인이었으니까요. 식민지 시대 조선인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 중에 이병수 교수, 뭐, 건국대에 계셨는데 지금 정년하셨죠. 그, 신남철을 평가한 게 한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조선 현실의 변혁적 실험에 투신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북하고 난 다음에는 학계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원래는 뭐 아예 이런 글들을 읽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해금이 된 게 1988년이고요. 박치우 글도 해금이 돼서 이제 국내 학계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규성 선생은 돌아가셨고 김재현 선생, 이병수 선생, 뭐 유현상 선생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단편을 한번 보죠. 한두 개 정도요. 그 내용을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그 현실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인데요. 거중한 현실 이렇게 되죠. 거중한 현실. 생과 사색, 생과 번뇌, 생과 욕구. 이 부대낌의 사실이 정복과 투쟁을 낳게 하였다. 생의 확충, 생의 투쟁. 이렇게 중략, 생략했고요. 현실의 생활자에게 새 건설을 재촉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중한 현실.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현실도 만만치는 않지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뭐 나라를 뺏긴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신남철이 거중한 현실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 아래 조선인 지식인들이 느꼈던 현실의 무게와 크기가 뭐 이런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사색의 문제를 두고 있다는 데서 철학자로서의 정체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번뇌와 욕망 이런 것들은 현실 앞에서 좌절한 지식인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열정이 읽힙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정복과 투쟁으로 구체화하면서 삶의 가능성을 넓히고 궁극에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시대적 요청.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마르크스가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해 왔는데 설명해 왔는데 이제는 세상을 세계를 바꾸어야 하는 게 철학자의 사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또 그 다음 인용구는 생략하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그 신남철은 민족주의자였는데 민족주의자였지만 좌파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대목이 있죠. 사실은 저기 좌파와 민족주의는 원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맞는 그 사유 형태,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그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지향과 지금 그 민족이 그 나라를 빼앗겨서 자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결합한 거예요. 그게 아주 독특하죠. 이제 신남철이 좌파 민족주의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면 김구가 있습니다. 김구는 우파 민족주의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구는 이제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고 마르크스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남철과는 이제 반대편의 민족주의자가 된 거죠. 근데 뭐 가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김구가 좌파인 것처럼 이제 뭐 비난받고 하는데 그건 좌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 결과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또 보시죠. 그 선생님, 예. 말씀하신 김에, 예. 그 후에 이병수 선생이 신남철 선생을, 예.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 최초의, 예.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아,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 이런 표현도 쓰고요. 뭐,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이런 표현도 쓰고요. 왜냐하면 뭐 그 앞에 이동희 선생이나 김찬이나 뭐, 안드레.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김단야도 있고, 뭐, 쭉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철학 전공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철학자 붙이는 게 맞겠네요. 그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신남철의 주장 중에 좀 독특한 것이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연합성 신민주주의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연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애국적 지주, 또 민족 자본가, 인텔리, 노동자 및 소지주, 그리고 이제 모든 농민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 구분에는 철두철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게 계급적 분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계급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조선 내부의 민족 자본가든 일본의 자본가든 똑같습니다. 계급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조선의 민족 자본가냐 일본의 자본가냐를 나누어서 일본 자본가는 연합할 수 없고 조선의 자본가는 연합할 수 있다. 그러면 계급적 구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의 현실이 만들어낸 이 독특한 연합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남철은 민족주의자였고 그 당시 상황은 민족 자본을 양성해야 하는 절박함이 중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보면 연합할 수 없지만 이런 식민지 조건에서 보면 연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보면 오류인데 그 오류가 이유 있는 오류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취만 볼 게 아니라 오류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오류에서 그 인간이 보이거든요. 오류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프리는 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연합성 신민주주의에 인텔리도 포함시켰는데
인텔리도 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인 노동에 기생하는 자들이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법과 사상과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상황이 진나라 효공에게 요선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요선의 정치는 무위의 정치거든요. 그랬더니 효공이 하품만 해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얘기했더니 맹자 스타일의 왕도 정치를 얘기했더니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패도 정치를 얘기했더니 효공이 관심을 가집니다. 급기야 법률 정치를 얘기하니까 함께 밤을 샜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천이 이걸 기록하면서 상황의 이야기는 모두 허튼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허튼 소리가 맞죠.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얘기한 것은 상황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상대에 맞추는 거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은 없는 거죠. 만약 상황에게 진나라 임금이 패도 정치나 법률 정치를 좋아하는데 그럼 당신은 어떤 정치가 좋냐 이렇게 물으면 상황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다른 생각이 없고 그냥 임금님이 좋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과연 그렇게 대답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황이 보여준 그간의 행적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지식인에게 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권력에 불려가면 그 권력에 불려갔다 그랬는데 자기 이 꿈이 없다 이렇게 되면 권력자가 시키는 게 곧 자기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인텔리들이 생존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가장 불편해야 할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그죠? 여기 가면 여기의 청중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면 저기의 청중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요? 저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상황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상황이나 한비자는 법가로구나, 딸도 있는데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잘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아, 법가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거예요. 예. 아, 진나라 왕을 위한 법이죠. 국가를 잘 통치합니다. 그 잘 통치해서 그 백성은 어떻게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게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해서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백성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상황은 꿈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권력을 장악하는 게 꿈입니다. 그 다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딴 얘기하고 여기서 또 딴 얘기하지 않는지를 잘 감시를 하시면 아, 저자가 상황인가 아닌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제가 저를 묶는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요. 여기 가서는 이야기, 저기 가서는 저 얘기. 다 이제 그러니까 허튼 소리다. 이게 사마천이 제대로 본 거죠. 다 허튼 소리다. 무위의 정치를 얘기할 때도 허튼 소리고 왕도 정치를 얘기할 때도 허튼 소리예요. 왜? 권력자가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지 자기의 선택이 아니니까요. 예, 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남기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남철과 박지원은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수수께끼를 가슴에 품은 문학 청년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 하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인용이 하인의 시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 하인의 시가 왜 위대한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인의 시가 왜 번역한 거 아무리 읽어봐도 뭐 하인의 시가 우리 제가 좋아하는 시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하인의 시뿐이라 괴태 시도 그렇더라고요. 뭐 장미가 어쩌고 하는데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괴태의 시는 공감이 갈 만한 사건이 따로 있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뭐, 장미와 관련된 시도 보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봤는데, 나이 드니까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시가 그 오랫동안 남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있는데, 하인의 시는 더 공감이 안 갔는데, 이 신남철의 글을 통해서 비로소 하인의 시가, 아, 이래서 위대하다고 칭송받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뭐 하인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신남철이 딱 선택한 게 이성과 낭만의 이원고. 이성이 있고 낭만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성은 꿈을 꾸지 않아요, 이성은. 이성은 저 계산이잖아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근데 낭만은 꿈을 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저촉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곧 이 식민지 시대의 청년 지식인에게는 이게 두 가지 근원적인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하인애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인애는 죽을 때까지 독일을 사랑했지만 그 독일은 하인애를 금지했잖아요. 하인애를 추방하고요. 누구 하인애보다 독일을 더 사랑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독일은 그 하인애를 쫓아냅니다. 원래 그 국가를 제대로 사랑하면 그렇게 쫓겨나거든요. 예. 참 무서운 일이죠. 국가를 제대로 사랑하면 국가로부터 배척받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렇죠. 예.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그 정치 권력과 국가를 자꾸 동일시하니까, 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 이제 당시 독일이, 예, 지금 독일인들은 뭐 하인을 사랑하죠. 예. 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저 박치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이제 신남철, 박지우 모두 이제 그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한국철학은 이런 틀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제 이렇게 강단철학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결국 강단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박지우 같은 경우는 펜을 버리고 총을 들었으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강단을 넘어서 당시 현실과 직접 싸웠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박지우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겠죠. 쭉 보시죠. 또 재미있는 게 이제 그 박지우는 본래 그 북쪽 출신이었고, 이 박종웅도 저 평양 북쪽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박종홍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남쪽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 박지우는 북쪽에서 태어났는데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와 경성제국대는 다르죠. 이 경성제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월북을 했다가 총 들고 내려와서 빨치산 활동하다가 사살이 돼요. 그리고 신남철은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북쪽으로 갔고요. 이 세 인물이 그 보여준 행적이 겹치는 게 없어요. 아, 겹치는 건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에서 철학을 같이 공부했다, 이것만 겹치고요. 36년에 경성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 뭐 동아일보에 글 쓰고, 조광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잡지인데, 거기에 아카데믹 철학을 나오며,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학술로서의 철학을 버리고 현실로서의 철학으로 발을 내디딥니다. 요즘도 보면 이제 뭐 인문학이라는 말에 학자를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학자를 빼고 인문이라고 그냥 하자. 인문정신이라고 하자. 그래야 이제 확장성이 넓어지겠죠. 박지우는 이제 평론가로 많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이 당시는 이제 식민지 시대이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쪽이 전부 파시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시즘과 싸울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미키 기요시라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그 하이데거 제자이기도 했고요. 또 재밌습니다. 그 왜냐하면 제국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제국은 제국주의 일본은 마르크스주의는 탄압했거든요. 그런데 실존주의는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미키 기요시에게 실존주의를 강의할 수 있게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실존주의를 알려면 마르크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학문의 영역에서 어떤 학문은 금지하고 어떤 학문은 허용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다 금지하든가 아니면 다 허용하든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를 금지한다 그러면 학문이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20세기 학문이 안 돼요. 그건 뭐 2004년인가에 영국에서 그 BBC 방송이 캠브리지 옥스퍼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인이 아니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그 20세기 학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저작물 하면 자본론 뭐 이렇게 꼽히거든요. 그렇게 그걸 안 읽으면 다른 책을 못 읽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금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키 기요시로 하여금 실존주의 철학을 강의하게 했는데 미키 기요시가 실존주의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주의부터 먼저 알아야 되니까 마르크스주의부터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황당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미키 기요시가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한 저술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든 생철학이든 이건 전부 일본이 인정했던 철학이거든요. 실존주의든 생철학이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 철학이라면 마르크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문 내에서 특정 이념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총과 칼을 든 학문 밖에서는 가능하죠. 총칼을 놀리니까.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근데 이제 박치우가 재미나게도 미키 기요시, 실존주의 철학자인 미키 기요시를 통해서 하이데거를 접해요. 그리고 이제 박치우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실존주의 철학이 150년에 걸친 시민혁명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로 헌납되고만 비극적 상황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 기존의 중세의 신성 권력 쪽에 해당하는 교황을 비롯한 교황인의 신분이 뭐 사제 집단과 또 뭐 왕과 기사로 이어지는 그 현실의 권력들을 처부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처부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계급이 없어진 셈인데 새로운 계급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부르주아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요건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어서 계급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실존주의 철학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의 성찰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걸 비판해요.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그런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로 헌납되고만 비극적 상황을 정치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개인의 내면적 문제로 국한시켜서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봐도 날카롭죠. 지금 봐도 날카롭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를 들었죠. 지금도 그런 내용들 많습니다. 그 사회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인류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오래전에 뭐 세상을 떠난 인류학자인데 루이스 오스카 루이스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있거든요.
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 빈민가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연구를 해요. 그리고 빈곤 문화라는 책을 씁니다. 그 빈곤 문화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특정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로 폭력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시고 또 자기 뭐 동기 유발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또 뭐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도박에 자주 손을 대고 또 뭐가 있더라 뭐 그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계획성이 부족하고 낭비배가 심하고 뭐 이게 다 있어요. 이제 그걸 잘못 읽게 되면 이제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난한 걸까요? 가난해서 그런 걸까요? 정치,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역사의식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10년 후, 20년 후에 이거 역사적 의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자기 성찰이 당연히 없죠. 왜? 지금 저 당장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자기 성찰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건 일단 배가 불러야 성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공맹과 같은 성자들은 배가 고플수록 성찰을 하지만 뭐 우리도 사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설명하는데 어떤 가난한 의식이 가난을 낳는다 이렇게 보는 건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설명하는 건 가난이에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의 비판이거든요. 그 실존주의는 이제 자기 성찰을 강조하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회 정치적인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 실존의 불안이나 이게 해결되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뭐 실존주의가 뭐 그렇게 조악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 박지훈이나 신남철 같은 인물들이 보기에는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것은 이 한가한 걸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비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데크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잠시 쉬셨다가 뭐 박종홍 씨랑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죠.